이거. 혼자 혼자 갈까? 어디로 가지? 정말 와, 이거 잠깐만 대박이다. 리얼이구나. 좋네 좋네. 와우 리얼이네. 근데 여기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가는 거야? 아니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 않을까? 고마워. 나 지금 갈게요. 뭐 어디? 어디? 그냥 어디든 따라갈게. 네. 언니 간대. 어? 어? 어디가? 어디가? 둘. 아 얘 잠깐만 누나. 어디가? 어디? 크리스 어디? 오빠한테 가나 보다. 저 어쪽에 계시네. 아 못 보겠어. 지금 왔어? 자리를 어떻게 해주지? 껴도 돼요? 네, 이렇게 앉아. 앉아요. 내가 가운데 갈게 그럼 그냥. 어, 오케이 힌트는 이러고요. 그냥 뭐 술도 마셨으니까 허놓고 얘기를 하죠. 네. 호감이 있어요? 크리스한테? 네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건가? 뭐, 오케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? 어떤 면에서? 왔으니까,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. 저희는 이제 처음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살아온 환경이 비슷해서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? 그냥 궁금해서 궁금했어요. 궁금했어. 그냥 되게 아니 되게 쉽지가 않구나. 잘 모르겠어. 이게 호감일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너무 짧잖아. 그래서 우선은 되게 어렵다. 그렇지. 난 그래서 더 그랬어. 근데 너가 먼저 물어봤어도 나는 오케이 했을 거고. 그러면 누구든지 네. 다 오케이? 그랬을 것 같아 아마. 난 단순하게 그거였어. 크리스가 성희한테 마음이 있나? 아 아니에요. 제가 일방적으로. 근데 나는 성희한테 그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서. 그럼 뭐가 듣고 싶어요? 직접 듣고 싶은 거지. 그냥 지금 모든 게 다 약간 좀 딜레마인 것 같아 사실. 너 좀 약간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. 근데 지아 내가 한마디만 할게. 나는 만약에 성희랑 올라갔을 때 너가 혼자 있었으면 난 너한테 말 걸었을 거야. 같이 가자고. 당연하지.